최근에 재미난 일과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또 해결을 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36일 동안 매일 24km에서 30km 걷는 걸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신곡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곡 중에 특히 군인분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도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잘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데뷔할 때 사실 걸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위문 공연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그렇게 다니면서 그 군인들의 헌신과 희생, 그 노고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어디 가서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군인의 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다르게 군인들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보다는요, 제 노래 중에서 가족에 대한 노래가 많습니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딸에게 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제 드디어 아들에게가 하나 나올 때쯤 되지 않았나? 그래, 아들에게 한번 불러볼까? 라고 생각하다가 아들 그러면 군대가 있는 아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참에 내 마음을 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런 곡을 만들게 됐죠. 너의 이름을 세상이 부를 때 라는 이 곡은 국민과 군인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멜로디는 희망적이고 그리고 또 웅장하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 나라에서 부름을 받는다는 건 힘들죠. 네, 엄마로서 그리고 군인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와 힘 그리고 결심, 모든 것이 다 함께 깔려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고 여러 번 부르고 고민 많이 하고 해서 이 곡이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이지 가볍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헌신, 노고, 희생을 생각하면서 불렀습니다. 정말 군인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마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용기 있는 결정에 우리가 다시 또 화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의 이름을 세상이 부를 때라는 이 노래는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맞춰서 발매될 예정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란한 젊은 청춘의 시간을 우리한테 할애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노래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군인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게 돼서 영광입니다.